눈동자만 저 위에 카메라 저 위에 동그란 거 있잖아. 계속 보면은 깜빡인다. 조금 이상하게 깜빡일 때마다 눈이 따가워지고, 눈이 따가워지니까 또 깜빡이고, 눈꺼풀 무거워져. 자꾸 깜빡이다 보면은 눈이 감기는 순간 눈이 뜨기 싫어요. 왜냐하면 눈 감으면 편안하니까. 그럼 그참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러면서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. 좋아요. 자, 움직이지 말고 대답만 하세요. 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? 편안한 것 같아요. 지금 앞에 봤던 카메라 뭐 지지대인가? 여기 아주 부산 출신이잖아요. 네. 넓은 바닷가로 갑시다. 네. 바다. 끝없이 넓은 바다. 쫙 멀리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. 어떤 바다인지 설명해 보세요. 섬이에요. 섬이에요. 거기 그 섬에 있어요?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보고 있어요. 위에서. 그럼 그 섬을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. 셋만에. 네. 섬으로 바로 내려갑니다. 하나, 둘, 셋. 그 섬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? 사람이에요? 아니면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 같아요? 사람이에요. 오, 그래요. 남자 같아요? 제가 같아요? 남자 같아요. 지금 이 남자예요? 좀 다른 남자예요? 다른 남자. 몇 살 정도? 서른 중반. 서른 중반. 이름은 뭘까? 이름 생각난 대로 말합니다. 이름. 발음 생각난 대로 말합니다. 이름 뭐예요? 웨인인 것 같아요. 웨인인 것 같아요. 웨인? 네. 오. 내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대답 내겠습니다. 웨인? 네. 웨인? 누가 부르는 것 같아요? 여동생이 부르는 것 같아요. 여동생이에요. 내 목소리가 기사 같았나? 여동생. 그럼 여자동생이 있구나. 네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섬 안에 집이 있겠네? 네. 집으로 가봅시다. 어떤 집이에요? 엄청 커요. 오, 현대적 풍경이에요? 아니면 좀 뭐 과거 같아요? 과거 같아요. 과거. 그럼 어느 시대 얼마나 느낌에? 천 년? 천년 전에 이제 이 집이 엄청 크다, 그죠? 그 남매가 그 큰 저택에 둘이서 산다, 이 말이네? 네, 그런 것 같아요. 뭐하고 살아요? 아닌 것 같아요. 그럼. 제가 지키고 있어요, 집을. 집을 지키고 있어? 네. 모르겠어. 뭔가를 지키고 있어요. 뭔가를 지키고 있어. 아무튼 어떤 신분 같아요? 무기가 많아요. 뭔가 지키는 것 같아요, 계속. 그렇다고 그럼 군인일까? 군인인 것 같아요. 아, 군인이라. 그럼 계급은? 높은 것 같아요. 장군이라고 불러도 될까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왕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? 네. 왕족인데 중요한 임무나 사명을 이 왕이 부여했고, 뭐 그런 느낌 어때요? 그런 것 같아요. 좋아요. 혹시 그러면 왕하고 어떤 어느 정도의 관계? 제가 사촌형 같아요. 사촌형. 자,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의 현장으로 갑니다. 가세요.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 현장이에요.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? 제가 지내는 성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.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. 뛰어 들어갔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. 여동생이 제 여동생이 아닌가 봐요. 뛰어 들어갔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. 누가? 왕이? 네, 여동생을 지켜달래요. 그러면 유동생은 왕의 동생이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의문 하나 풀렸어요. 동생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왕의 분부를 받고 네.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. 그 사이에 내 성은 우리 백성들은 다 죽었다 이 말 아니에요. 네. 자, 그러면 본인 죽을 때로 가봐요. 웨인 장군이 몇 살쯤에 어떻게 죽는지 봅시다. 나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말 타고 있어요, 지금. 말 타고 있고.
말이 화살을 맞았어요. 제 앞에 누가 타고 있어요. 그 여동생. 아. 계곡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아. 아, 이제 걸어서? 네. 말은 버리고. 엄청 뛰어가고 있어요. 아, 뛰어간다. 이야, 급박하네. 배가 한 개밖에 없어요. 배가 하나뿐이란 말은 둘이 못한다는 뜻이에요? 네. 아주 작은 배네. 네. 여동생을 태웠어요. 이야, 나는?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쪽으로 달려가요. 근데 목에 맞았어요. 목 어느 자리에요? 왼쪽 목에 엄청... 이쪽이네? 네. 자, 여동생은 어떻게 됐어요? 살았어요. 무사하네. 네. 그러니까 나는 어째 보면은 그 왕을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약속도 지켰다, 그죠? 네. 자, 이 정도 하면 이제 첫 번째 전생 배우고 얻었던 것 같고, 내가 가수로서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또 노래도 잘하는 이게 전생이 무엇과 관련될까? 관련된 전생으로 세만에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가세요. 자, 어디 있는 것 같아요? 산인 것 같아요. 오, 이번에는 산. 날라다녀요. 올빼미인 것 같아요. 올빼미? 올빼미는 좀 덩치가 있네. 네. 눈도 늦게 봐요. 엄청 커요. 혹시 시력 좋아요? 네, 진짜 잘 올빼미 봐요. 눈이니까. 오, 입을 늦게 봐요, 입. 입 딱딱해요. 어떤 음식 잘 먹어요? 저 딱딱한 거 잘 먹어요. 재밌네. 그 다음에 자, 올빼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건, 사고. 산 날아다니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산을 날아다니는 게 좋다. 당연히 비행기 타는 것도 좋아할 테고. 네, 좋아해요. 그럼 나중에 파일럿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생각 혹시 있어요? 네, 경비행기를 타고 싶었어요. 상남자네. 상남자라. 오늘 두 개 생을 봤단 말이야. 어때요? 한번 평가해 볼까요? 많이 안 살았는데. 두 생 다? 그냥 만족스러운 것 같아. 짧고 굵게 잘 살았다 이런 말로 들린다. 네. 여한 없이. 네, 여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. 이제 전생님 다 마치고 현실로 돌아올 때 한숨 푹 잘 자고 일어난 개운하고 가벼운 상태에서 눈을 뜹니다. 하나, 둘, 셋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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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지러워. 오. 오, 오지러워. 오.